상당하시죠? 차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창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한번. 예? 차 안에 운전자가 지금 보이질 않아요. 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전진 기어가 빈 차가 그냥 굴러내려와서 차 도로 위로 굴러내려온 거죠. 알고 보니 주차해 둔 차량이 경사가 있는 도로로 밀려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차로의 경사진 면으로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주차하고 내렸다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죠. 그럼요. 사람이 쉽게 느끼지 못하는 작은 경사에도 차량은 움직입니다. 또한 움직이면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차량을 파손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차 시 반드시 주차 모드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는 작은 습관 하나가 차량 파손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말이죠. 뒤에! 아이고.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죠. 깜빡깜빡하는 신호 봤어요? 깜빡거리는 신호요? 예. 고장난 신호. 아니 고장난 거 말고 원래가 그런 신호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오늘은 깜빡깜빡할 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보세요. 깜빡깜빡거리죠? 아 이런데요? 네. 전멸 신호죠. 네 신호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네. 가라 그러네요. 버스를 보니까 가라고. 네 버스 가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출발을 하는데요. 빨리 가. 네. 아 버스 옆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흰색 차가 나왔어요. 뒤쪽에 있는 차는 예, 아이고 사고 컸네요. 아이고 큰 사고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아까 그 깜빡거리던 신호 있잖아요. 네. 신호등이 고장 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고장 난 게 아니라요. 네. 저기는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황색 전멸 신호라고 그럽니다. 전멸, 전멸 신호. 전멸. 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빨간불 깜빡깜빡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섰다가 좌우를 살펴서 안전할 때 가는 거고요. 네. 저 노란불 깜빡깜빡할 때는 서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조심해서 가라는 겁니다. 살펴보고 가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랑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아. 사고 나는 현장이 어디쯤이에요? 교차로에서 얼마큼 지나서? 거의 다 지나서 끝지점이었죠. 그렇죠. 내가 먼저 들어서 거의 빠져나가는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 튀어나온 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70대 30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에는 고속도로에 찍힌 영상인데요. 앞에 차량을 보시면 어? 어? 저 왜 쓰지? 서면 당연히 안 되는 경우인데? 아, 왼쪽으로 빠져야 되나 아. 말해도 고민하다가 아. 플라스틱 공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지나가지 못하고 그냥 멈추네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멈춰서 앞차가 잘못한 경우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같은 차로 앞에 차가 한 대 가고요. 내가 네. 뒤에 가고 있었으면은 나는 앞차와의 뭘 유지해야 된다? 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안전거리를 그렇죠.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앞차가 멈추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멈춰서 그 따라서 멈춰서 네. 해야 되겠죠. 내가 앞을 잘 봤으면은 그리고 안전거리만 유지했으면 나도 따라서 설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뒤에 차가 잘못한 겁니다. 그럼 뒤에 차량에 과실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 앞차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뒤차가 들이받았다면 네. 또는 앞차가 어떤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고 멈췄는데 뒤차가 들이받았다면 100대 0인데요. 저거는 앞차가 자기가 잘못해서 멈춘 거잖아요. 네. 자기가 우물쭈물하다. 저건 앞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멈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차량 다 과실이 있는 경우네요? 네. 둘 다 잘못이 있는데요.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더 많이 잘못했고요. 아.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아, 앞차도 한 30%? 네. 따라서 70대 30으로 보여집니다. 터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 직진 신호인데? 아이고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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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긴 했는데 저기 나오네요 후방 카메라 군용 트럭이? 군용 트럭이요? 앞에서요 이 대각선으로 거의 네. 횡단하다시피 차가 들어왔잖아요
그 차가 있으니까 이 블랙박스 단 차가 멈춰섰어요. 네. 멈춰섰는데 뒤에 오던 군용 트럭이 또 부딪히지 않으려고 브레이크 잡은 차가 돌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다른 트럭이 똑 들이받아.